있습니다. 이 에어로빅을 하면요, 저같이 S라인의 몸매와 균형 있고 탄력 있는 몸매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아, 이 얘기 들으니까요, 빨리 배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부터 즐겁고 신나는 에어로빅 함께 배우시죠.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어로빅을 배워볼 텐데요. 배워보기 전에 귀한 두 분 모셨는데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에어로빅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경기대학교 최성예 교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어로빅 최고의 스타. 세계대 7년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 박광수. 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을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각오로 오늘 에어로빅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그러면요? 지금 횟수로 한 15년 됐습니다. 15년이요? 정말 1년 아니고 15년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요. 네. 아니 도대체 에어로빅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15년 동안 하시게 된 거예요? 힘들고 지쳐도 에어로빅 하게 되면 음악을 듣고 우선 하게 되니까 신나게 되고 그다음에 흥분. 음악을 들으면 먼저 몸이 움직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하니까 스트레스도 한 번에 날릴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은 모든 운동의 기본 체계는 준비 운동과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으로 해야만이 네. 운동 상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부터 본 운동, 정리 운동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뭐니뭐니 해도 운동의 기본은 기본 운동 아니에요. 준비 운동. 그럼 함께 준비 운동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목 운동은 머리를 옆으로 굽혀서 목을 당기고 그리고 앞사선으로 당겨서 목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머리를 돌려서 목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다음 팔 운동은 팔을 위로 들어 올려서 머리 뒤로 굽히고 팔꿈치를 옆으로 당겨줍니다. 팔을 펴서 앞 몸통 쪽으로 감싸고 팔꿈치를 가슴으로 당겨줍니다. 앞으로 팔을 펴서 손목을 당기고 그리고 반대로 손바닥을 당겨줍니다. 오른손을 뒤로 돌려 허리 쪽으로 당기면서 머리를 옆으로 굽혀서 목을 당겨줍니다. 뒤로 양손을 잡고 위로 밀면서 가슴을 펴줍니다. 양손을 잡고 앞으로 밀면서 등을 펴줍니다. 옆구리 운동은 양손을 위로 잡고 옆으로 당겨주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돌려서 위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시합니다. 위에서 손목을 돌리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어깨 앞으로 눌러주면서 무릎을 바깥으로 밀어줍니다. 왼쪽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발바닥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뒤로 한 듯이 굽히고 왼쪽 다리는 펴고 발끝은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반대로 실시해줍니다.